고통받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해도 쌩쌩한데 관절은 그러면 뭐 타고나는 겁니까? 아 이게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인데 과거에는 몰랐던 게 그 조사를 자꾸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적 요인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콩팥병이다. 이제 콩팥병이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. 그 다음에 통풍도 통풍이 요산이 높아서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아픈 병이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조사를 자꾸 해보니까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있다. 관절염도 통풍이 유전적인 게 있어요? 있습니다. 예, 관절염도. 관절염도 유전 요인이 있어요? 그럼요. 관절염 유전적 요인이 아주 세요. 와, 친정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면 네. 그 딸도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모님이, 저희 장모님이 등이 좀 이렇게 굽으시면 제 와이프도 등이 굽을 확률이 있는 건가요? 아, 확률이 있어요. 유전이었어. 아, 낌새가 있더라고. 유전적 요인을 걱정할 거 아니라 집에 도와주라니까. 아, 집안일을 대신 해주잖아요. 네. 관절염은 줄어드는데 살이 쪄요. 집에 와서 좀 청소도 하시고 만인의 안티가 되더라도 안에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. 자 이렇게 말하면 내 안티가 엄청 생기겠는데 지금 방송 접어야 되겠어요. 네. 아니 뭐 그냥 막 뱉으시죠. 아이고 대체가 근데 연골 주사를 계속 맞으면은 좀 관절염이 나올 수 있나요? 초생딸처럼 생긴 이 부분 있죠? 네네. 뼈 사이에 쿠션 역할하는 연골인데 이 연골이 만약에 찢어지거나 닳거나 해도 그건 아직 관절염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게 찢어지고 손상이 와서 이 뼈에 자꾸 충격을 주면서 뼈에 있는 연골이 닳아간다. 네. 그리고 여기가 손상이 온다. 요때가 비로소 관절염이다. 그 연골 주사는 이 관절에 같은 성분을 주사를 해서 네. 이 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네. 그 다음에 뼈 사이가 원활하게 윤활작용 하기 위해서 연골 주사를 맞는 거예요. 관절염 말기에는 네. 이 뼈 연골이 다 벗겨져 나왔거든요. 그래서 주사를 맞아도 별 소용이 없다. 근데 관절염 말기가 아닌 상태에 3기까지는 주사를 맞아서 도움이 된다. 그럼 말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방법이 그건 이제 수술해야죠. 아, 네. 자기나 뭐 부모님이 무릎 관절염이다 라고 하면 대체 어떤 병원을 가야 하나? 그 병원에 치료받았던 환자나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첫 번째 참 좋아요. 아, 이 병원 잘 보더라. 예, 네. 그 병원의 직원들이 그 병원의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 병을 믿는다는 거예요.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. 직원들이? 그 직원들이 네. 그 병원의 의사와 주위 분들을 평가하는 그 1번이 직원입니다. 아, 우리 병원의 의사는 믿어도 됩니다. 예. 대한민국 모든 뼈 환자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예. 역시 삼병원. 최고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데 뭐 시킨 거 아니에요? 야, 진짜 이건 좋은 말인데 이걸 편집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? 편집 안 하실 것 같은데요. 아, 지금 예. 거의 내려놓으셨어, 감독님. 그냥 부탁지를 쭉 불러나갈 것 같아요. 뭐. 자, 다음 문제. 예.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. 문제. 예. 도대체 얼마큼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? 관절염이라는 게. 첫 번째, 평지를 걸어도 아플 때 100m도 못 간다. 아, 걸어서 100m를 못 간다. 100m. 약 먹고 1시간이 지나면 또는 2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아프기 시작한다. 또 아프고. 그 약으로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. 예. 일상생활 때 지장이 많다.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. 아이고, 되게 관절염이 심한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려면 방바닥을 한 바퀴 돌고 일어나야 돼요. 아. 손을 짚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이 허리나 어깨가 다 나빠져요. 아니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건 무릎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?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거죠. 아예 그냥? 예, 연골 자체가 없고 엑스레이 찍으면 뼈하고 뼈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. 옛날 가옥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그렇죠, 하고 그렇죠. 예, 부엌에서 상을 차려서 네,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. 그걸 이걸 들어서 옮기는 그걸 하루에도 세 번 했잖아요.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, 그 다음에 저희를 비롯한 식구 한 세 번쯤 옮길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
아, 저런 게 다 허리가 망가지는 거다. 있어. 예. 예. 근데도 그렇게 아, 난 괜찮다, 괜찮다. 괜찮다. 어, 예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예. 간짜장이 좋다고 하셨어. 아야야. 탕수육은 더 좋다고 하셨어. 노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. 그러면 일단은 그 정도 상태까지 갔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한다 이거죠. 그렇죠. 그 인공관절 수술과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. 관절 내시경 수술 뭐예요? 관절 내시경 수술이 우리가 배가 아프면 위내시경 하는 거 똑같이 무릎에도 무릎은 구멍이 없으니까 네네. 구멍을 한 두세 개 정도 내서 기구가 들어가요. 그 화면을 보면서 시술을 하니까 네.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 내시경을 하면 뒤쪽까지 다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스포츠 손상, 네.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또는 그 뼈에 골절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를 수술할 때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뼈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될 때 네. 그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면 이 뼈가 노출될 정도면 이 중간에 쿠션하는 도관의 연골이 네. 거의 없다고 봐져요. 아. 집을 지을 때 네. 나무를 이렇게 깎고 또 그쵸? 나무를 하잖아요. 네. 요렇게 이렇게 깎아내요. 뼈를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예요? 예, 이렇게 깎아내고 이런 인공 쇠 네. 이게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. 뼈를 이렇게 부착하는 건가요? 그 다음 인공연골이 들어가면서 밑에 뼈도 네. 이렇게 인공 쇠가 부착이 되면서 이 인공연골이 네. 잘 중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쇠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가장 또 중요한 거,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또 비용 아니겠습니까? 네. 정말 그 수술받을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. 그럼 혹시 뭐 어떤 지원이나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뭐 방법 이런 게 혹시 있나? 있어요. 응급 지원 구청에서 네. 시청에서 도와주는 그런 곳이 있고 그게 아마 한 300만 원 정도를 긴급 지원을 해줘요. 시청에서요? 예. 그리고 또 최근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예, 있어요. 예, 예, 예. 그게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. 모르면 지금 나가는 자막을 전화하시면 우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막을 직접 써보실 거예요.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. 일단 심사병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